박정희 대통령이 시월유신이라는 이런 시대를 시작을 했는데 왜 그가 그것을 했을까 하는 거로 이제 그 토론 주제를 이제 옮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왜 박정희 대통령이 시월유신을 했을까? 지금 우리가 상식으로 신화로 알고 있는 거는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려고 그리고 부정축제 하려고 그거였었는데 그거 말고 이 시대 그리고 국제정치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 아닌가 하는 또는 그거 안 하고서도 다른 방법이 있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지금 뭐 이 한 꼭지가 넘어가는 그 서두를 우리 김은구 대표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얘기할 게 사실 이렇게 너무나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렇게 국제 정치적 상황을 좀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충근 박사님 옆에서 이렇게 국제 정치를 얘기하려니 그 참 이렇게 부담이 되지만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그 박정희 대통령 특히나 유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다 보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을 쉽게 매도하기가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가까이 중국은 그 당시에 문화대혁명 시대였습니다. 뭐 그 대기근하고 이렇게 포함하면은 그 문화대혁명하고 그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연구자들마다 이렇게 숫자가 다르긴 하지만 뭐 8천만 명 가까이 그 사망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또 캄보디아에서 크메르루즈 폴포츠가 그 사람들 이렇게 300만 명 학살한 때가 또 바로 이 유신 기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67년 이후에 그 주체 사상을 이렇게 지도 이념화하고 또 이렇게 김일성 신격화 그리고 이렇게 유일 체제를 이렇게 확립한 때가 또한 유신 시대였었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맥락을 사실 이렇게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모르고 문화대혁명 그래 나쁜 거였지 그리고 또 폴포츠 크메르루즈 나쁜 거였지 라고 얘기를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이게 이때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렇게 망각하신 분들이 이렇게 참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신이 있기 바로 전에 또 북한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그 김신조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시대적인 맥락에 대한 고려가 사실은 그 유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강호 위원님께서 그 책 박정희가 옳았다 책에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메이지 유신이 없었으면은 지금의 일본이 없듯이 그 10월 유신이 없으면은 지금의 중화공업 대한민국도 없죠. 예,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너무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사람들한테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 이충근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가셔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유명하신 분들이 해외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정말 이렇게 높게 평가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저도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터 드러커 같은 분은 2차 대전 이후에 인류가 이룩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그 박정희 정권 하에 대한민국의 발전이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엘빈 토플러는 그 민주화는 산업화가 이루어진 이후에야나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는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적당하게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하버드의 에즈라 보겔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군사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도 되게 많이 하셨는데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 없다. 그리고 박정희는 헌신적이었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좌파에서 많이 좋아하시는 브루스 커밍스 교수, 브루스 커밍스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진짜 그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다른 후진국 지도자들과는 달리 부패하지 않았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부패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지금도 스위스 계좌를 뒤지려고 뒤지면서 요즘에는 근데 조용하시더라고요. 정말 있으면은 지금쯤은 나올 법한데 그 스위스 계좌를 아직도 이렇게 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그 브루스 커밍스 교수도 부패하지 않았다고 박정희 대통령 부패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말 그대로 독재자라면은 그 국가의 발전을 빙자해서 개인적으로 숙제하고 또 하는 것이 일반적인 독재자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깨끗했고 그리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다라는 것이 저명한 학자들의 일반적인 평가인데요. 그 당시에 중화공업 육성하고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것은 기업들이죠. 그러면서 굴지의 삼성전자, 뭐 삼성, 뭐 LG 이런 기업들의 그 토대가 그 당시에 그 사실은 세워진 것인데 그런 기업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삶의 질이 또 이렇게 월등하게 좋아질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배경들, 그리고 또 그런 발전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가 감당한 역할,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 김은구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결국 그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 안보인데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그 1972년 당시에 뭐참 한반도 주변 국제 상황이 아주 최악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우리 김은구 대표가 그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닉슨 독트린이 네, 없었다면 맞습니다. 10월 유신도 없었을 맞습니다.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그 당시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아, 이거 한국이 공산화되는 거 아니냐? 북한이 이기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그 공포심을 실제로 느꼈습니다. 우리 그 당시 살았던 국민들은 다알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주 효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력 증진, 산업 발전하고 같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변혁인데 시월 유신이 그거를 경제 발전 앙트레프르노십하고도 연결을 시킨 참그 기가 막힌 조합이 이제 이루어진 것인데 바로 그 부분을 전공하시는 우리 그 이지연 이사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 박정희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네.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김무 선생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신 시절에 사실 독자라 그러면 경제 계획도 국가가 하고 실행도 국가가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실행은 다 기업들한테 전적으로 일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정말 많은 리스크를 감당해서 뭐 기술 개발을 하고 수출을 증진하고 했고 또 특히 당시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못한다고 했던 중동 건설 사업도 정말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서 했었고 이 모든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들한테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저는 정말 놀라웠던 거예요. 그 시절에 이런 기업가 정신이 이런 말이 없던 시절에 이걸 정말 이루었구나.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유신을 공부하면서 오버랩되는 이제 시절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의 시절이 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 왜 프랑스가 1789년에 혁명이 시작이 됐고 그게 이제 왕을 죽여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불과 15년 후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앙시앙 헤짐이 무너졌는데 다시 부활하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좀 거꾸로 돌아가는 퇴보적인 그런 사건일 것 같은데 사실 그 시절 동안 지금 프랑스가 강대국인 프랑스를 있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나폴레옹 황제 시절에 구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프랑스를 엄청나게 발전을 시켰거든요. 마찬가지로 유신 또한 어떻게 보면은 뭐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좀 퇴보적인 역사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시절에 대한민국을 너무나 많이 진보시켰던 그런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솔직히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무슨 보수의 아이콘처럼 이렇게 불려지고 또뭐 진보의 요소가 1도 없는 사람들이 진보라고 불려지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쁜데 네, 그러면서 참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다라는 걸 정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까 우리 이강호 선생이 말한 신화, 우리 대학 제가 이제 유신 때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들은 박정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희가 제일 부자라는 거야. 돈을 다 뺏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참 그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나온 것이죠. 지금도 우리 그 이재현 이사께서 진보 보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그 진보에 대한 정의를 아주 멋있게 내려준 그 아주 원로 역사학자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명식 교수라는 분인데 그분은 뭐 지금은 작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진보라는 게 뭐냐? 역사의 진행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맨 앞에 서서 그 역사의 방향으로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박정희는 확실히 진보가 된다라고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분석하기가 쉬워요. 그 당시에 분석하는 거는 참 몰라도. 예. 우리 그 이제 박정희가 옳았다에 그 10월 유신을 하게 될 수, 해야만 할 조건을 우리 이강호 선생이 그 썼는데 그 부분 잠깐 요약하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또 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적 실질적인 측면은 뭐 이충 박사님께서 너무나 설명을 그런 뭐 말할 필요도 닉슨 독트린부터 시작해서 참 엄중했던 그 시기들. 근데 저는 이제 요즘 특히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사람들, 그다음에 586 세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신화화된 일반적 관념. 유신이 이제 민주주의를 유린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반대하고 맞섰던 사람들이 무슨 민주주의의 뭐 화신이냐. 저는 그냥 민주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당신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었던가? 첫째 그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다음에 과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뭐 말하자면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했다고 할 수가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강변이 아니라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제 묘사하는 세계관, 역사관 구조는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가 막그잘 있었는데 그러다가 말하자면은 이제 그 빼앗기고 탈취당해서 유린됐고 그걸 회복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 체제를 처음으로 맛보기 시작한 거는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치학적으로도 사실은 이제 건국 자체가 자유민주 혁명이었다. 이렇게 규정 지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참 어린 민주주의였다. 자유민주 체제가 어리게 시작되었다. 다 성장하지 않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연륜이 거듭되고 하면서 성장하고 성숙돼 들어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쭉 있긴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의 이러저러한 진통은 있고 또 불가피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섰던 사람들의 행적들을 제가 쭉 검토를 해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도 박정희가 옳았다 책에서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71년도 대통령 선거 때그 유명한 이충 박사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요. 장충당공은 그참 개인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 빼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 그 유명한 신화화되어가 있는 그 시대를 그 시절을 겪었던 분들은 대단한 그런 걸로 기억을 다 하고 계시던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참 혀를 찼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때 그런 시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71년도 대선부터가 부정선거니 아니니 시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신이 아니었으면은 나중에 김대중이 되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있기도 했었고 근데 그때 그 김대중 씨의 김대중 후보의 장충당공세를 보면서 제가 혀를 찬게 내용이 이러지 않았습니까? 아, 참 놀랬습니다. 건설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나라의 경제 혜택이 우산살 퍼지듯 국민들에게 고르게 퍼져 나갈 때 경제 건설은 잘 된다. 그래서 세종대왕 시대가 선군의 시대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도 없었고
울산 공업단지도 없었지만 성군의 시대라는 것은 비록 그 시대에는 무명 배옷을 입고 산천지를 걸어 다녔지만 국가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었던 것이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아,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4대국 안전보장론이라는 것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였지만 정말 위험천만의 발상이었지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노선대로 갔으면 당연합니다. 한강의 기적은 없는 겁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울산공업단지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을 것 이렇게 되어보이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도 본인이 또 토로를 했다라는 어떤 그 일화, 뒷얘기도 있습니다만 기가 차지 않았을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권력에 집착해서 조금이라도 대통령을 더 하고 싶어서 이런 부분에 거의 동의를 안 합니다. 지금 내면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조금만 분석을 해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란 사람은 그렇게 뭔가 정치적으로 위세를 누리고 뭔가 과시를 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우선 그러니까 놀라운 게 처음 집권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6.3 사태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6.3 사태 때 사실은 그 일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통령에 당선된 지 아직 반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미국식으로 얘기하자면 허니문 시즌이 안 지났던 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 그러니까 이 통속적인 의미에서 권력에만 집착을 하고 정치공학적인 어떤 계산만 했다 그러면은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인기정책을 쓰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일 종족주의적 민족 감정을 부추기면서 반일의 앞장을 서면서 선동을 하고 하는 게 훨씬 나은데 박정희 대통령은 타고난 성격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엄청난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인지 필요한 일이라면은 인기를 무릎 그런 부분들에 부정적인 거 다 무릅쓰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안 해야죠. 한일 국교 정상화를 왜 추진을 합니까? 정치공학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항이 있을 게 뻔한데 했던 겁니다. 시작 때부터 그래 했던 겁니다. 각오를 하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를 쭉 살펴나가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은 좀 사실은 인기도 좀 돌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느껴질 정도로 그것보다는 마음이 급했는지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릅쓰고 돌파해 나가는 부분들 타고난 기질인지 나름대로 그 절박함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인식을 하셨는지 그렇게 추진을 해나갔다는 겁니다. 저는 10월 유신 같은 경우에서도 단언컨대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 저도 뭐 집안 분위기도 그래서 어릴 때니까 또 박정희는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당시에 대학생들 대부분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긴 했었지만 아까 읽어드렸던 장충당공원 연설 아 저는 김대중은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뭐 집안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집안이 아주 그러니까 황폐화된 분위기가 있었을 때 언젠가 하면은 소위 김대중 납치 사건 벌어졌을 때 그때 제 부친의 그 좌절한 분위기 좀 생생하게 어릴 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충당 공원 연설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갔으면은 대한민국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반론을 하는 게 논박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빼놓고서 우선 몇 가지 형식적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 그다음에 덧붙여서 민주주의라는 부분, 특히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만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지연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기업가 정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리가 없는 그 부분들의 자리가 없는 체제라고 하면은 민주주의 떠들어 봐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근대적 민주주의 체제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아까 우리 이강호 선생이 71년도 장충단 연설을 얘기하니까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인데 가서 들었습니다. 가서 들었는데 그때 그 사실은 20살이 안 됐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 그 애는 투표를 못 했는데 그래도 그때 뭐 가서 연설 듣고 흥분하고
또 시가 행진하고 그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학년 학생이라도 그때 그 인식 수준으로는 세상을 보지를 못했다는 이런 생각이 지금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시 이제 다시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이강호 선생 말대로 끌고 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목적이 분명해요. 끌고 간 사람이고 그 대통령을 하나의 직책으로서 그 모든 정치가들이 그 사적인 동기에서 권력을 추구한다라고 이제 그 공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같은 경우는 그 사적인 동기보다도 그 공적인 동기가 무지하게 강했던 사람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민족, 대한민국, 뭐 발전, 그리고 뭐 이런 그 가난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은 그런 나라를 끌고 갔는데 73년에 보면은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GDP가 북한을 앞섭니다. 그 이전까지는 북한이 더잘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인구가 한국이 많으니까 이제 이거는 개인소득으로 얘기하는 건데 개인소득이 북한을 앞서는 것이 73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집권을 하고서 한 12년이 지난 후에 그래서 그 김일성이를 앞서겠다라는 아주 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한 것이죠. 그리고 68년에 그 무장공비 사건, 지금 우리가 무장공비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집이 그 청와대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총 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거기서 한 사람 먼저 잡힌 사람, 생포된 사람이 박정희의 목을 따라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목을 따라온 그 특공대 30명이 그냥 전투하는 그 총소리를 들으면서 청와대에서 근무했을 텐데 아마 벙커에 들어가서 근무했겠죠.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10월 유신이라는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이제 차후에 드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세월을 이제 48년 뒤로 와서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의 상황에 있었다면 또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이 오늘의 우리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로 이 프로그램을 이제 결론 내야 될 시간이 온것 같아요. 그걸 뭐 하고 싶은 말뭐 시간 쫓기지 마시고 그냥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뭐 해도 됩니다. 먼저 그 우리 제일 젊으신 외국에서 객관적으로 또 아주 이론적으로 저는 아주 탁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지연 이사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보시죠.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프랑스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그 말씀을 답을 안 해드렸는데, 까먹었는데 사실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면 한국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일본에도 관심이 많죠. 프랑스는요. 객관적으로. 네. 그리고, 그래도 역사 교과서에 그래도 한 줄은 나오는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경제 발전을 시켜서 네, 북한보다 훨씬 잘 살게 만들었다. 이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그 프랑스 교과서 이제 개정판에 나왔던 그한 반페이지 정도 되는 그 글을 제가 번역해서 여기다 보낸 적이 있는데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고속도로 그 아우토반을 보면서 한국의 경부고속도로를 네, 지으려고 하셨던 그 장면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박정희 대통령 경제 개발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나오고 사실은 그 이후는 안 나와서 많이 안타까워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룬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뭐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안 나온 것 같고요. 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인기를 좀 생각했으면 안 했을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저는 그 말씀이 가장 감동이 돼요. 이 얘기는 나는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걸 감수하겠다. 이런 지도자는 대한민국에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하면서 이 리스크를 감당을 해서
앞으로 추진했던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생각을 꼭 해야 되고, 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절대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정교조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막 이렇게 집어주는 박정희 나쁜 사람이고, 뭐 독재했고,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내 세대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두 번째로 젊으신 그 김은구 대표. 예. 그 프랑스에서는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뭐 많은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제가 사실 이렇게 좀 놀랐던 거는 그 중국. 중국 사람들이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았더라고요. 뭐 지금도 많죠.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그 분석한 책들도 그 공산당에서 그 직접 그 진행한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었고, 제가 서울대에서 유학 온 친구들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또 그 중국 유학생 친구들 중에서는 이렇게 새마을운동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자기 이렇게 연구 주제로 이렇게 진행했던 이렇게 친구들도 이렇게 보고 그랬습니다. 중국이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렇게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전에 그 국제적인 맥락,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미국을 빠뜨렸는데, 또 이충구 박사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이렇게 잘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닉슨 대통령 단속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대탕트 분위기가 흘러가면서 사실 위험한, 그 위험한 어떤 이렇게 평화무드, 그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식적인 이렇게 평화무드죠. 그 미국이 그런 그 흐름을 그 사실 그 주도했고, 사실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닌 것이, 그 베트남 전쟁이 길어지면서 사실 피해도 컸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사실은 그 피로,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이렇게 놀라운 것이, 그 미국이 이렇게 판단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도 그랬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그 공산주의자들의 위험성,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의 오류나 이런 것들은 192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지적하시고 그랬는데, 미국은 상당히 친공산주의, 친소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될 당시에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소련의 위험성을 그 당시에도 이렇게 계속 알리려고 노력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뭐 엘조이스 같은 간첩들이 그 미국 정부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공산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에 알리는 역할을 한국이 했던 거죠. 그런데 이강호 선배님께서 이게 또 강연하시는 것 중에 이렇게 역사의 섭리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한국의 놀라운 역사의 또 섭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또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역할은 이렇게 한국이 좋건 싫건 본의 아니게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시작할 때부터 그 공산주의라는 기만적인 혁명적 사회주의죠. 그래서 그 기만적인 그 사회주의 사상과 싸워서 이겨서 그 탄생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또 성장 과정, 그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 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때도 그때 반공을 국시로 삼으셨고,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유산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가장 큰 유산은 저는 그 자기 책임 정신과 그러니까 자조정식,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리고 또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정신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회주의 소련은 망했죠. 그런데 여전히 사회주의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소련이 망하는 걸 보면서 이강호 선배님처럼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아, 소련이 망가진 거는 그 노멘클라투라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소련의 기득권 그 관료 조직 때문에 망한 거다, 우리가 트로츠키를 따라갔어야 된다, 그 스탈린이 망친 거다, 그 사회주의의 아름다운 그 이상을 스탈린이 망쳤다, 뭐 우리가 소련도 못했고 북한도 못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한국에서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당히 반미적인, 또 그 상당히 그 민족주의적인 성향의 저는 사회주의자라고 지금의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지금 정권을 잡고 계신 많은 분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유럽도 그렇고 또 특히나 미국 안에서
그 사회주의의 발호가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한민국의 운명인 것 같아요. 미국이 이렇게 잘못 가려고 할 때 그 한국이 미국이 잘못 나가는 것을 이렇게 바로잡고 깨닫게 하는 것이 그 6.25 전쟁 때도 그랬고, 그리고 또 그 70년대 그 초반에 그 대탕트 때도 그 한국의 사례가 사실은 또한 게 미국의 하나의 그 좋은 본보기가 됐고, 지금도 이게 미국 안에서 발효하고 있는 사회주의, 잘못된 그 사회주의적 사상에 대한 그것은 이렇게 그 미국인들이 깨닫게 하는 메시지를 그 한국이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친북적인 또 친중적인 민족주의적 성향에 빠져 있는 그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저는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미국의 시민들이, 미국의 국민들이 명확하게 깨닫고 그 지금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사실은 미국의 생존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Black Lives Matter 시위를 보면은 사실은 그 안에서 이렇게 그 물론 많은 분들이 그냥 그 죽음을 애도하고, 그것도 미국 분들이 이렇게 선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죽음 자체를 애도하면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핵심에는 분명히 그 자신이 이렇게 공산주의자임을, 그러니까 혁명적인 사회주의자임을 표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이렇게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미국이 지금 이 사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미국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정말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사례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미국 분들이 지금 미국이 처한 위기를 명확하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명이 이게 좋건 싫건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허상을 드러내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또한 이렇게 대한민국의 운명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또한 미국의 가장 큰 그 과제이고, 또한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또한 가장 큰 유산이 아닌가. 자조정신, 자기 책임, 뭐 이런 것들은 그 사회주의적 사상과는 그 같이 갈 수 없는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복지주의를 표방하는 그 사회민주주의의 약점을, 그 가장 그 본질적인 약점을, 문제점을 지적하는 단어, 그 해결책이 바로 그 자기 책임과 자조정신인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그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국제정치학적으로 참 그 탁월한 전략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국제정치의 그 논리를 아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김은구 대표께서 이제 조금 거기 규범적인 측면을 줘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키신저가 그 닉슨 독트리는 키신저랑 닉슨하고 이제 둘이 같이 한 거거든요. 닉슨하고 키신저는 이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레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그 소련이라는 대적을 깨야 되는데, 보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소련하고 갈등을 벌이고 있네. 아, 요거 떼어내자.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주의 이런 거 안 떼지는 겁니다. 중국을 떼어내서 내 편으로 삼으면은 소련을 부시는데 유리해. 이게 아주 순수한 파워 폴리틱스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자면은 그 당시 이제 한국은 미국 편이고 북한은 중국 편이었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갑자기 싸우다가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그럼 남한 북한은 그대로 싸우고 있는데, 바로 이런 그 정말 그 황당한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 닉슨 대통령이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 아시아에서 손대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아시아는 아시아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국가안보를 지키라라고 하니 이게 그 황당한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제 유신시대에 그 박정희하고 카터하고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 기가 막히는 게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자니까 카터가 독재자는 도와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카터 대통령이 아예 선거 공약이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이유가 국가안보가 아니라 독재자.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무한히 노력을 하죠. 싸움하고 노력을 하다가 막판에 카터가 말을 안 들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알아서 해. 빼려면 다 빼. 라는 얘기를 해버립니다. 알아서 하라고 늘 그래. 그때 미국이 철군 정책을 관두는 겁니다. 야, 저거 핵폭탄 만드는 모양이구나. 핵폭탄 만들게 되면은 뭐, 동북아시아 안보가 다 개판되니까 미국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그런 그 과정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지금 우리 국방부 앞에 가보면은 자주국방이라고 돼 있는데, 그 자주국방을 박정희가 맨 처음에 한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박정희는 친미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이 제일 피곤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제일 어려워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미국의 중요성을 알고 미국을 이해하고 있던 뭐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 제가 부연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또 뭐 결론적으로 예, 뭐 결론보다 오늘의 박정희가 있었다면은 예. 어떻게 할까 또는 예, 박정희 카트, 시대 예, 우리가 참 저 참 카트가 뭐 요즘 제 그 속된 변호사도 참 케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참 바라볼 때마다 체질이 안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그래서 미군 철수까지 이렇게 떠들어댔던 사람 눈에 김일성 일가들은 독재자가 아니었던가 보죠. 참 그 사고 구조에 그 뇌의 그 해계망측한 그 논리 구조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지금도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기도 할 정도로 그런 이제 뒤틀려가 있는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 이승만 대통령은 또 물론이었고 참 미국 입장에서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고분고분하지 않고 그야말로 할 말을 하고 뭐 이랬던 그런 그 불편함을 정말 그러니까 그 본질적으로 한미동맹을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해 나가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다른 편으로는 정말 할 말하면서 매우 불편하기도 했기 때문에 심기가 뒤틀린 건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다른 각도에서 아까 이제 김원구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자조, 자유 문제. 저는 이게 이제 민주주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조 없이는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주 스스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이 가벼운 이야기가 아닌 게 사실은 서서히 좋은 뜻에서 이제 복지 분배 아까 김대중의 그 연설 내용에서 분배 뭐 아름답게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퍼주고 하는 것들 거기에 길들여지고 나면은 서서히 자기 책임성이라든가 자조 정신이 죽어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자유도 자기 자신의 자유도 소중히 하지 않게 돼버리는 게 붙어버린다라는 거죠. 목민이라는 단어, 좀 뭐,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 좋은 뜻에서 쓴 거였지만, 사실은 좋은 뜻에서 그렇게 썼다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바로 전 근대의 봉건 시대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목민이라고 할 때, 목자가 무엇에 쓰는 겁니까? 가축한테 쓰는 표현 아닙니까? 목이라는 그 단어가, 그 한자가. 그러니까, 백성은, 그러니까 이 근대의 자유민주체제의 국민과는 다른 거죠. 자조의 그러니까 책임이 있고, 그래서 자유가 있고,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있는 이런 국민이라는 존재와, 그 다음에 전 근대 시대의 봉건 시대의 백성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조, 책임이 없기 때문에 돌봄의 대상, 가축처럼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위에서 그 퍼주고 지금 이제 지금 사람들이 이 포퓰리즘의 문제점이라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그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 마구잡이로 행해진다라는 정도를 떠나가지고 근원적으로 정말로 전근대에서 근대로 진보해 나오면서 어렵사리 성취했던, 그러니까 정말 그 이제 스스로 책임져 나가고 하는 이 자기 책임의 정신을 근원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 그 부분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드러난 포장지 장식의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정희의 정치가 어쨌다 저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때 박정희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의 정책을 좀
아주 냉혹하게 평가하고 분석을 해보자라 하면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박정희 반대편에 있었던 어떤 사람은 이러지 않았습니까? 꿈이 대통령이었다면서요. 근데 사실 이건 이제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지만 꿈이 대통령이면 어떡합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꿈이 어떤 지위와 자리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어떤 측면에서는 봉건 시대의 정근대 문명의 잔재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이거는 서구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자조 자립 자유의 어떤 거니까 이런 근본적인 그러니까 자기 성취를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없을 때는 뭔가 이룩해봐도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이룩한다라는 어떤 생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가 몰두하는 게 신분이 정해져 가 있고 그 신분을 가져가지고 조선에서는 양반이 되는 거죠. 입신양병이라고 하고 과거급제해가지고 출세하고 그러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중국도 마찬가지였고 조선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마치 말하자면은 무엇을 이룩한다가 아니라 무엇이 되고자 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정희는 그런 식의 발상법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국회의원이 되는 것, 대통령이 되는 것, 무슨 일을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게 거짓말이든 아니든 그게 더 중요하고 이제는 뭐 좀 그런 문화가 형성됐습니다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또 기업가 정신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가는 그래도 허위의식이 가장 적은 사람들 아닙니까? 신분과 지위를 갖다가 획득한다가 아니라 돈을 벌어서 부를 이룩해서 그것을 통해서 평가받고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떤 신분에 도달해가지고 완장을 차서 행세를 한다라는 발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저는 근대와 전근대의 근원적인 차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어떤 거니까 근대적인 정신문화, 정치문화가 성숙해가 있느냐. 근데 가만히 우리 현대사의 궤적을 살펴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에 반대하면서 싸우고 했었던 이 사람들은 그분들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새마을운동만 해도 새마을운동을 저는 정말 사실 어릴 때 우습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국민은 1조 1순간에 탄생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여서 계속 국민 만들기는 저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조, 자립, 자기 책임 이게 있어야 자유국민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농촌 아는 사람들, 농촌분들은 오히려 다 기억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던 그 사실들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 자체가 또 국민 만들기였고 그걸 굉장히 우습게 알아버렸습니다. 그런데 60년대 이런 야당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100만 농가 창설. 돈을 막 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밑에가 농가부채 탕감 이런 거 진행시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슷하게, 그때도 농촌에다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산업화로 이끌어야 되는데, 100만 농가를 또 창설한답니다. 돈을 갖다가 농촌에다 막 뿌린답니다. 산업화를 하는 게. 자, 이 부분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갖다가 주목을 해야만 그 유신까지 단행하면서 진행시켜 나갔던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를 이해할 수 있다. 사실은 자유민주체제, 근대 문명의 기본을 지켜나가고 있었고 그 반대편에 싸웠던 사람들은 포장지 문제를 가지고서 몇 가지 형식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이랬다라는 부분들 순하게 얘기해도 매우 아쉽고 좀 강하게 얘기하자라면은 정말 그러니까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당시 민주 외치면서 민주파리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사명을 갖다가 전혀 헤아리고 깨닫지 못했던 그 삶을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길게 말씀드렸네. 아니 우리 저 아주 이거 뭐 연구위원께서 정말 그 좋은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왔는데
이 현대 산업 국가를 건설한 그 기틀을 박정희가 만들었고, 그리고 그 세계 10위권의 현대 산업 국가의 국민을, 그 네이션 빌딩, 국민을 박정희가 만들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기 직전에 혹시 내가 정말 요 말은 하고서 끝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 뭐 짧게 우리 이전 이사부터 한마디씩 하고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너무 잘 들어서 두 분 말씀을 너무 잘 들어서 오늘도 많은 공부를 한 시간이었는데 글쎄요. 저는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네, 너무 공부를 많이 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저 김은구 대표. 예, 뭐 저는 아까 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그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회주의의 망령과 싸워서 이겨서 세계의 본이 될 운명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뭐 지금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계신데 우리가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욕하신 또 그대 함께 그 활동하셨던 그 선배 세대께서 이룩하신 그 놀라운 업적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지금 우리가 나갈 방향을 잘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래도 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이제 옵션 같은 약간의 이제 그 액세서리 같은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중 박사님은 붉은 산이라는 소설 그 기억나십니까? 그 국어책이 혹시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그 애매한데요. 예, 예, 그 좀 그 뭔가 하면은 이제 산림 녹화 관련해 예, 김동인의 붉은 산 그래서 아주 보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산에 나무가 다 울창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환경에 몰두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런 이야기. 박정희 시대에 산림녹화 성공이 없었으면은 보호할 자연도 없었을 거라는 맞다. 말씀을 맞습니다.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젊은 친구들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걸 상상을 못합니다. 맞죠. 예. 그 대한민국의 산들이 민둥산이었다는 예. 것 자체를 그 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TV에 나오는 북한의 모습이 우리나라였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우리 그 어렸을 때 그 산 보면은 산에 나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산인데 전부 흙이고 예. 뭐 그 정도로 그 척박한 환경이었는데 환경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죠. 그런 의미에서 네. 예, 오늘 뭐 우리 주어진 시간은 한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요약을 하자면은 그 10월 유신 애국 토크 해가지고 부제를 이제 과연 이것이 그 위기 속에 최선의 선택이었냐라는 그 부제가 달려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암울한 시대 그 시대가 정말 암울한 시대였느냐 그리고 암울한 시대였다면은 왜 그런 암울한 시대를 박정희 대통령은 만들었을까 하는 그 이유들 이런 것들을 쭉 이제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뭐 길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그 이 시대를 글로 배운 사람,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배운 분들하고 또 그래도 그 시대를 살아봤던 그 이렇게 모여서 뭐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48주년이 됐다는 생각을 하니까 세월이 참 빠르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 아직도 살고 있구나. 이것은 아직 역사가 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잃어버려야 될 또는 뒤에 가서 그냥 뭐 정말 고구려 시대 얘기하듯이 하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박정희의 영향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그 지도자였다라는 그 결론을 우리가 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여기 이제 재단에서 박정희에 대한 그 사업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국가의 거의 국부격 아니겠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이 두 대통령을 이제 연구를 하고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연구를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저 뭐 긴 시간 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그 재단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토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